태풍 종다리가 남긴 비구름 영향으로 곳곳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임에도 지난밤 열대야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주 캐스터. 네, 저는 현재 중랑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전국 곳곳으로 최대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남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최고 30mm, 중부지방에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엔 최고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열대저압부의 영향과 함께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백종사리 기간이 겹쳐 해상에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는데요. 비가 쏟아지는 중부는 여전히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과 춘천 30도를 보이겠고요. 광주 33도, 대구는 35도로 남부를 중심으로는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도 전국에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랑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